자, 무릎 아프신 분들은 들으시면 좀 안 되는, 왜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예리한 분석을 해주는, 자, 배추도사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신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무릎 탁 치면서 좀 듣겠습니다. 네. 예. 자, 백신 수급. 이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건데, 정부 방역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요즘? 아, 백신 수급이 정부 방역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백신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올해 최근까지는 정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에 힘이 실렸는데, 백신 논란 불거지면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잘하고 있는지 여부, 또 잘 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3%,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9%로 나타났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긍정, 부정이 역전됐는데, 물론 이건 앞으로도 또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잘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이전이었죠. 3월 달에는 정부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다가 60%였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29%였는데 예. 한 달 만에 네. 또 긍정과 부정이 예. 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네요, 완전히. 자, 이렇게 나빠진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홍남기 총리 대행이 이 화이자 2천만 명분이 추가되면서 총 이제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예. 대규모 접종은 3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3분기에 하면 이제 7, 8, 9월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뭐 백신을 많이 접종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더 확산된 이유로 꼽으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확보량에 대한 좀 국민 소통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확보했다고 하는데 예. 정치권에서는 자꾸 아니 뭐 확보했느냐, 어떻게 우리 그 확인하느냐 이렇게 계속 공방을 벌였던 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이 혈전, 혈액 응고, 부작용 소식이 워낙 크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죠.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많이 보도되면서, 가능하다면 화이자나 모더나, 또 얀센, 또 최근에 이 수급, 공급이 이야기되고 있는 노바백스, 이거 좀 접종하고 싶은데, 이 중에 네. 아스트라제네카 뭐 기피 현상도 이런 방역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예.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백신 도입 관련 논란입니다. 러시아 백신 도입 주장이 나오면서, 예. 아, 이거 백신이 정말 부족해서 러시아 백신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불안감이 더 확산된 것이 이 방역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조금 또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국민 평가가 예. 또 다음 달에는 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다음 발표는 어떤 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네, 지금 배종찬 소장과 함께 여론조사 관련해서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자, 청취자분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채팅창에 글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 다음에는 우리 종부세요. 종합부동산세 네. 완화 논란이 있는데, 지금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이거는? 네, 국민들은 뭐 다 모두가 종부세 완화에 뭐 해당되는지 여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여론조사상으로는 완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부동산, 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인데, 기준을 완화해야 한 데가 47.5%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기준을 유지해야 된다도 결코 뭐 낮은 편은 아닙니다. 39.9%, 약 40%로 나타났는데, 아시아 경제가 윈즈 코리아 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지난 24일, 25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이것이 이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부동산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완화 반대에 대한 여론도 낮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종부세 해당자 사실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좀 높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사실 네. 낮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게 걱정돼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시지가 올라오라니까. 예. 부동산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소개해드릴 때 항상 예.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일종의 예. 국민들에게는 상징현상.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해당되지 않아도 왠지 완화되면 좋을 것 같은. 근데 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당 거래 네. 또 시장 왜곡은 발본색은 건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이제 세금 이야기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좀 완화되면 나한테도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제 생각이 이 여론상 심리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대부분은 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주 고가의 또 9억 원 이상의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나 주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 여론상으로 보면은 뭐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아니 왠지 그 세금 인하되면 완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일종의 상징적 현상이 네. 작동된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뭐 갑론을박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네. 정리가 지금 뭐 정확히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 부동산 정책 방금 말씀하신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재산세도 있고요 이런 게 완화가 되면 네. 여당의 지지율 좀 올라갈까요? 그렇다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종부세 완화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당권 경쟁에 나선 새 후보들도 이 종부세 정책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도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종부세 완화, 예. 공시지가 조정, 예. 대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당권 도전하고 있는 송, 예. 홍, 우 세 예. 후보가 비슷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예.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지층 내에서도 그렇게 반길 수만은 없는 또 완화, 종부세 완화. 이기 때문일 텐데 예. 중도층 지지를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진보 지지층이 더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자칫 민주당 지지율에는 오히려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검토를 통해서 부동산 조정 정책이 발표된다 몰라도 뭐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종부세 완화하자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지 않겠나 예. 이렇게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요. 지금 네. 최근에 그 재산 비례 벌금 제도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여론 네. 어떻습니까? 이게 대해서? 한무선 진행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자. 네. 네. 공감하실지 공감하지 못하실지요. 이제 근데 이 벌금이란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이어서요. 예. 네. 다른 말로 좀 순화한다면 예. 네. 반응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이재명 지사와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이 썰전이 펼쳐지고 예. 있습니다. 이 네. 재산 비례 벌금제 과연 맞는 것이냐? 우리 사정에 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과연 국민들의 여론은 어땠을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2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재산 비례,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네.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재산 비례 벌금 찬반제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찬성이 47.6% 네. 반대가 45.5%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도 이 질문을 또 재산 벌금, 재산 비례 벌금 제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결과는 일단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시행해도 벌금이 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아마 예. 벌금을 대출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랑 네. 처지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자, 일각에서요. 자, 이재명 지사 얘기 나왔으니까 네. 지지율 위기설이 좀 있네요? 이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와 비슷하게 나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그래도 30% 후반대 추세만 말씀드립니다. 나오는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전 총장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상승한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만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추도사가요.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 9월 이후에 거의 지지율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뭐 중반 정도, 중반 또는 초반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이 편차가 없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봅니다. 첫 번째, 추세성에서 어떤 후보는 올라가는 후보가 있고 어떤 후보는 내려가는 후보가 있지만 이재명 지사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좀 정체돼 있다, 답답하다. 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확장성입니다. 중도층의 지지를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많이 가져가고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줄거나 그대로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러시아 백신도 이야기하고 기본소득 시리즈도 계속 이야기하고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재산 비례 배분제도. 이 예, 재산 비례 벌금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결집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른바 친문 지지층이 더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꾸준히 유지되고는 있지만 추세성 그리고 확장성 결집성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위기다 이런 위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 또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찬성 반대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이제 아시아 경제가 윈지 컨설팅의 24일, 25일 의뢰를 해서 실시했던 같은 조사인데요.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사면론에 대한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면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사면 찬성이 10명 중 7명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래도 높았습니까? 사면 반대는 23.2%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사면 찬성 의견이 더 높은 것이거든요. 1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이 높지는 않았을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높게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동정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수감인데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했죠? 수술을 받고서도 더 이상 지체 없이 다시 수감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좀 동정론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할론입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이 삼성전자의 책임 경영 또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니냐. 세 번째로는 반도체입니다. 백신 스와프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제 반도체가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하려면 설비 투자도 더 해야 되고 차량용 반도체 투자도 또 NXP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에서의 인수설까지 나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또 미국 특사설이 나오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재용 사면론 찬성 분위기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도 나옵니다. 재벌이라고 삼성전자 오너라고 봐줘서는 안 된다.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4월 뒤죠. 일요일에 네. 여당 신임 당대표 이제 결정되는데 판세가 좀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배추도사가 누군지 말하겠지 하고 지금 길을 쫑긋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말씀드립니다. 무릎을 탁 자, 쳐야 오늘, 되겠습니까? 네. 일요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3명 중 1명입니다. 명쾌한 아니, 답이십니다만. 이게 공개적인 지표가 많지 않았어요. 일각에서는 어떤 후보가 앞선다, 어떤 후보가 앞선다는데, 또 배추도사가 또 조심스럽습니다. 밖에서 지금 저희 PD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일요일이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